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 결정 3차전에서 기업은행이 흥국생명을 꺾고 우승에 1승만 남겼습니다. 기업은행은 플레이오프를 거치며 최근 11일 동안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뒤지던 4세트 9대8의 박빙의 상황에서 6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5세트에서는 4대2 상황에서 4연속 득점으로 달아나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리셀은 지친 기색 없이 5세트 동안 무려 42득점을 해냈습니다. The fifth set can always be pretty stressful and I think we just had to play relaxed and have fun in the fifth set and enjoy playing. 2승 1패로 앞선 기업은행은 이제 1승만 더하면 2년 만에 정상에 등극합니다.